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싱크대나 붙박이장이나 문짝들 보면은 옆에 시트지가 이렇게 벗겨진 게 있을 거예요. 집에마다 이렇게 끝에 시트지가 벗겨지는 거 있죠. 방 문짝에도 끝에가 시트지가 벗겨지는 게 있거든요. 혼돈을 해도 다시 붙여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엣지가 두꺼운 엣지거든요. 사실은 여기다가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리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떨어져요, 사실은요. 일단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접착제가 없어요. 일단은 이제 요거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 한번 갈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지금 본드가 굳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지금 붙인 거거든요. 끝에는 조금 더 녹여가지고 칼로 잘라내도 되고요. 이렇게 꾹 눌러서 시트지 문틈에 문 끝에 이렇게 까진 것들 있잖아요. 안 붙을 때 이런 집에 드라이기로 녹여가지고 본드를 녹여가지고 예. 그런 거를 그냥 냅두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뚝 잘라버리는 경우도 계시는데 그냥 일반 그냥 집에 있는 드라이기로 녹여가지고 살짝 너무 갖다 대면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적당하게 열을 가한 다음에 본드를 살짝 녹여준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요. 본드가 있다면은 접착 스프레이를 좀 뿌려놓고 작업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면 더 오래 갈수 있겠죠. 일단 오늘 임시로 해놨는데 나중에 떨어지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면 돼요. 일단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우리가 싱크대, 문짝, 뭐 이렇게 시트지 까진 것들 드라이기로 붙일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